안녕하십니까. 드럼 창고 장식장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드러머 김영진 씨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러머 김영진입니다. 네,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드와 하이햇 1인치씩 줄여서 21인치 라이드와 14인치 하이햇을 썼고요. 네. 그 다음에 크루시 자리에는 20인치 플랫 라이드를 썼단 말이죠. 일단은 하이햇 라이드가 1인치 줄은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할 때는 22와 15 핏을 썼는데요. 네. 테스트 하면서 느낀 변화는 네. 일단 피치가 조금씩 더 높아져. 아, 그렇죠. 자동으로 올라가죠. 네. 핫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반응이 빨랐던 것 같아요. 아. 여기까지 좀 통상적인 어떤 변화고요. 그렇죠. 물리적인 변화라서. 네네. 시그니처 라인의 큰 특징인 서스테인이 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든지 네. 데피니션이 좋다는 거는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색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요. 단지 좀 그거는 직접 오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사이즈별로 직접 쳐보시고 기호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? 주로 20인치와 22인치가 있으면 어떤 걸 더 많이 쓰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와 21인치 그리고 22인치 다 가지고 있는데요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피치가 그 세 악기가 너무 달라요. 그 음악적인 성향이라든지 네. 분위기, 그 앙상블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인치수를 좀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. 녹음할 때도 라이드 옆에서 놔두고 이렇게 꺼내서 바꾸고. 아, 네. 플랫 라이드 혹시 저거 여기 네. 쓰고 계시나요? 지금 트레디셔널 라인 쓰고 있어요. 그죠? 네. 그러면 저 시그니처 라인은 처음 써보신 거겠네요? 네, 처음 쳐봤는데요. 저는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애입니다. 네. 플랫 라이드를 소리 들으면 마치 물 먹은 듯한 지구들이랄까? 네. 뭔가 약간 일정 이상 안으로 네네네 맞아요. 뭔가 리미트가 걸린 듯한 그런 네. 소리가 들는데 굉장히 그냥 자동 머플러가 되는 네. 저거는 어떤 맛으로 쓰는 거예요? 전 잘 이해를 못해서 플랫 네. 라이드 요거는 일단 소리 자체가 너무 멀리 퍼지고 이런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네. 굉장히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소리를 아주 예쁘게 메꿀 수 있는 그래서 베이스 솔로를 한다든지 네. 피아노 솔로의 초반부라든지 이럴 때 이거지만 아주 색채가 확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지. 그래서 그런 효과로 쓰는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가 걸려 있는 느낌이잖아요. 네, 그죠. 가끔 정말 큰 모션으로 빵빵 치기도 해요. 아, 그런 음색을 이용해서 멀리 나가지 않는데 빵빵 치면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또 소리가 나서 그렇구나. 그래서 이걸로 크래쉬 자리에 이렇게 써놓고 뭐 여러 그 사용 방법이 있겠죠. 아, 그렇겠죠, 그렇겠죠. 방금 이 조합은 그러면 어땠어요?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크래쉬 아까 여기서 네. 시연했었던 그거를 네. 저기 오른쪽에 좀 두면 밸런스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크게 액센트를 줄 수 있는 악기가 없는 상황이죠. 그렇죠, 맞아요.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떠한 느낌도 좀 편안해 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은 플랫 라이드의 어떤 장르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? 네,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소리 좋으니까 이거 한번 여기 써보자, 저기 써보자 트라이하는 거죠. 제 생각엔 저 플랫 라이드가 너무 좀 일반적인 라이드나 그런 심벌들에 비해서 특이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강해서 네. 방금 전편에 얘기했던 그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 보이스를 만들어내는데 쟤도 꽤나 좋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네. 들더라고요. 혹시 뭐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? 플랫 라이드가 제가 트레디셔널도 가지고 있잖아요. 아, 그죠.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봤을 때 네. 좀 더 야곱 시그니처 이 모델이 네. 풍부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. 쳤을 때 그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. 거의 사실은 제 3자가 느끼기엔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소리는 비슷하지만 치는 입장에서 좀 더 풍부한 느낌. 아, 네. 그리고 트레디셔널도 정말 좋은 악기지만 아, 그렇죠. 정말 좋은 악기죠. 저는 사실 이것만큼 그 악기도 너무 좋아요. 네. 자, 그러면 일단 이 심벌 세트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우리 다음에는 어떤 심벌 한번 들려드릴까요?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심벌은 30주년 기념 모델인데요. 그 모델에 10인치 하이햇이 있어요. 네. 그 햇을 좀 쳐보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식장이었고요. 드러머 김영진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